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곤충 어머니 농장에 왔습니다. 왜 왔냐면 바로 왕사슴벌레를 채집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엄청나게 큽니다. 짜잔. 오, 야야, 좋아. 자, 몇 마리가 있을까? 손에 한번 다 붙여볼까요, 여러분들? 짠, 두 마리, 세 마리. 아, 지금 손 넣었다가 물릴 것 같아. 우와. 와, 얘네 등갑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등에 이렇게 뭐가 눌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곤충 키우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카이문신이라 하는데, 이 문신이 있는 친구들은 이제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극태왕사슴벌레 있죠. 극태왕사슴벌레가 보통 이런 느낌의 카이문신이 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이야, 이 터프가이 암컷 한 마리 더 나왔어. 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안에 더 많아요. 지금 암컷들만 살짝 보여드렸고, 그 뒤에 진짜 멋있는 친구들 보여드릴게요. 우와, 얘 진짜 턱도 엄청 굵어. 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 이게 암컷들도 엄청나게 많죠. 자, 얘네들이 다 극태왕 사슴벌레랑 섞여 있는 건데, 지금 번데기 방에서 꺼낸 지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붉은 친구도 있고, 몸이 다 많은 친구도 있고 한데, 이제 톱밥에 한 마리 한 마리 개별로 이제 사육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왕사슴벌레를, 와, 직접 사육해서 제가 유충병에서 채집을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개똥박두. 자, 짜잔. 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놀라실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사이즈가 다 70에서 75에서 막 후반까지 있고 60 후반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한데요. 자, 더 놀라운 것은 이 친구들이 그냥 왕사슴벌레가 아니라 극태왕사슴벌레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 친구는 그냥 왕사슴벌레예요. 지금 턱이 이렇게 좀 얍실한데, 지금 여기 친구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 보면은 턱이 좀 더 두툼합니다. 좀 두툼하고, 그 다음에 우와, 이 친구도 턱이 되게 멋있어요. 와, 따가워 따가워. 야, 힘 엄청 좋아.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왕사슴벌레 이렇게 멋있게 기를 수가 있는데, 왕사슴벌레가 요즘 자연에서 채집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직접 사육을 해서 채집하는 것도 완전 꿀잼이죠. 자, 제가 지금 제일 이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미안하다. 싸운다. 안돼, 한 마리씩 둬야 됩니다. 자, 뭐냐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왕사슴벌레 특유한 그 밸런스가 있는데요, 역삼각형 몸매, 등이 넓고 배가 얇고 작은 친구인데, 또 자세히 보시면 턱까지 굉장히 굵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와, 이거 보세요. 드디어 한 마리가 이렇게 떠줬네요. 완전 상급 극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이 친구는 태어난 지 별로 안 됐어요. 자, 이때는 굉장히 몸이 약하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 소중하게 해줘야지, 아니면 배가 다른 수컷이나 암컷에게 물려서 뜯기거나 뚫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핸들링을 해주셔야 되는데, 번데기 방에서 웬만하면 안 꺼내는 게 좋아요. 자, 다음으로는 되게 아까운 친구입니다. 안타까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선천적인 거죠. 그냥 번데기에서 성충이 될 때 제대로 이 친구처럼 꽁지를 잘 닫아야 되는데 잘 못 닫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도 이 친구는 뭐 번식까지 하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두툼하고 턱도 굵은 극태왕사슴벌레로 나와줬네요. 야, 이쁘죠? 자, 해가지고 우리 곤충화무늬에서 왕사슴벌레 극태형이랑 그냥 일반형이랑 되게 나눠가지고 많이 분양하니까, 만약에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문의 주시고요. 극태왕사슴벌레가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왕사슴벌레 여러분들이 사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아래 링크 바로 여기 위에 카드 해가지고 올려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간단한 사육 방법도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야, 이 친구가 진짜 넘사벽이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저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해체해봅시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성충이 된지 별로 안 된 사슴벌레는
이렇게 톡밥을 이렇게 골고루 뿌려서 작은 통에 보관을 하시면은 좋고요. 이 상태로 한 2주일 정도나 한 달 정도 보관을 하시다가 푸닝컵이나 이런 곳에 개별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요. 얘네들은 휴먼 기간이 왕사슴벌레는 보통 짧으면 1개월인데 1개월은 거의 없고 보통 2개월, 3개월 갑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 친구들을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제가 산란 해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볼수록 멋있네. 야, 얘 역시 이게 왕사슴벌레를 번데기방에서 꺼내는 이 맛이 진짜 레알 재밌죠. 자, 이것은 바로 우리 구독자분께서 예전에 저한테 주신 건데요. 여기 안에 넓적 사슴벌레가 살았다고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 많이 해주시는 거, 이 곰팡이가 났는데 어떡할까요 하시는데, 곰팡이는 이렇게 조금 난 거는 바실러스균이나 좀 이렇게 해로운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제거를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 제거를 원하신다면 조금 긁어서 버리시거나 햇볕에 어느 정도 말리시면 됩니다. 오, 여기 보이면은 여기 지금 벌써 산란목 부스러기가, 이야, 왠지 여기 많을 것 같은데. 자, 이거를 한번 부어보도록 하고요. 산란 세팅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올려뒀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산란 해체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큰 통에다가 붓는 겁니다. 자, 부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짜잔. 우와, 나왔다. 오, 여기 넓적 사슴벌레 성충 수컷. 야, 얘가 아빠구나. 너가 아빠고, 오, 여기 있다. 얘가 엄마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쌍의 친구들이, 자, 이렇게 한 쌍의 친구들이 산란을 했는데 우선 이렇게 빼두고, 자, 이렇게 한 쌍의 친구들이 산란을 했는데, 자,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우선은 한 마리, 두 마리, 이런 식으로 다시 넣어놔야 돼요. 우와, 뭐야 이거 굼벵이 나왔어. 오, 뭐야 여러분, 이거는 흰점박이 꼬무지 유충이잖아요. 여기 또 나왔네. 희한합니다. 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없지?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우와, 여기 있다. 자, 산란목을 부시거나 그러면은 이런 곳에 유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항상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유충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세게 하다가 유충을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실수를 했었죠. 자,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산란목이 이렇게 잘 부셔지지만은 많은 개체를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 시큰도 나오고 다 좋은데 많이는 나오진 않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산란 세팅을 하고 애벌레를 채취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마리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지금 예상은 안 가지만 어쨌거나 몇 마리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친구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톡밥의 색깔이 조금 이렇게 거뭇거뭇한 거는 딱 사슴벌레가 먹기 좋은 톡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촉촉해야 되는데 이럴 수가. 지금 손으로 대충 했는데 3마리밖에 안 나왔어요. 안 돼. 자, 우리 친구가 아직 분발을 많이 못했나 본데, 지금 왕사슴벌레는 등에 줄무늬가 있고 우리 넓적 사슴벌레는 등에 줄무늬가 없습니다. 얘는 되게 독특하게 찌글찌글한데. 자, 여러분들 보셨죠? 지금 처음에 왕사슴벌레는 제가 굉장히 결과가 좋았는데, 이번 넓적 사슴벌레는 산란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3마리를 채취를 했는데요. 자연에서 보기 힘든 왕사슴벌레를 이런 식으로 집에서 키워서 여러분들이 채취를 할 때 그 성취감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우리 넓적 사슴벌레도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사육을 해서 이렇게 성충이 되고 애벌레가 나온다는 자체 그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키우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도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